자, 요책 가지고 계시죠? 여기 필기노트 이렇게 가로로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예, 요게 그 저하고 이제 수업을 그동안에 이제 들었던 수험생들은 1월부터 계속 이게 수업이 진행이 됐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한번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요게 세 번째 이제 보는 거라서 제가 중간중간에 나오는 것 중에 뭐 예를 들자면 요런 본문에 있는 이 가로놓기라든가 이런 거는 다 채워 드릴 거고요. 기본 확인사항 요거는 우리 지금 두 번이나 다 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이게 설명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 만약에 이제 요런 것들은 다 완성을 해드릴 건데 요런 뭐 가로넣기 문제 있죠? 요런 거 요런 것들은 제가 그냥 패스를 할 거예요. 네, 그럼 요건 어떻게 적냐? 우리 1월이나 아니면 3월 달에 우리 수업 과정에서 이런 게 이미 진행이 됐으니까 혹시 요 부분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그 동영상을 좀 거기만 찾아가지고 이렇게 다 적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요 본문은 다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본문만 가지고도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기출지문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여기 보면 출제 회차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출제되어지는 기출지문들은 모두 옳은 지문들입니다. 모두 옳은 지문들이니까 쭉 읽어보시면 되는 그런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맨 앞에 테마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이 좀 약간 작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확대를 좀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개념 하나를 먼저 소개해 드리면 중개와 중개업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개와 중개업의 궁극의 차이는 뭐냐? 업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중개, 여기는 중개업. 네, 그럼 업을 가지고 법률에 어떻게 정의를 해놨나 좀 보도록 할게요. 중개란 뭐를 뭐 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했죠? 행위를 알선하는 것, 행위를 알선하는 것. 근데 이 행위 알선은 등록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등록 없이 해도 되나요? 등록 없이 해도 됩니다. 그럼 누구나 해도 되는 건가요? 예, 누구나 해도 됩니다. 여러분 틀려도 상관없어요. 제가 틀려도 뭐라고 안 해요. 예, 그리고 뭐 제가 물거나 때리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행위를 알선하는데 누구나 할수 있고 등록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업으로 하려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제일 먼저 뭐를 받아야 되고요. 의뢰, 그리고 뭣도 받고요. 보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뭘로 하는 것, 업으로 하는 것.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의뢰를 왜 받냐면 업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보수를 왜 받냐면 업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일단 이제 제가 지문을 보여드릴 건데 문장에 업이라는 말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웬만하면 의뢰와 보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일단 문제 풀이할 때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이 업은 꼭 뭐하고 해야 돼요? 등록하고 해야 되고요. 만약에 등록 없이 하면 이건 처벌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몇년몇 천에 처벌을 받냐면 3년 3천. 예, 이거 3년 3천에 처벌을 받게 되고,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하죠?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로지 누구만 할수 있냐면 개업 공인중개사, 개공만 할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속으로 이렇게 또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소공도 할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조금 깨드릴 건데, 소공은 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소공은 계약서 못 쓰냐? 계약서 소공 못 써요? 아니면 쓸수 있어요? 쓸수 있어. 근데 그게 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업을 한다라는 거는 자기 사업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럼 자기 사업은 누구만 해야 돼요? 개공만 해야지. 개공만. 그럼 소공은 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뭐를 한다고요? 중개 업무. 이따 이제 용어의 정의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소공의 업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중개 업무를 뭐 하는 거? 수행. 네, 근데 정확히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고. 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뭐 이런 업무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 판례 두 개가 이제 좀 실어져 있는데, 요 판례 두개좀 중요한 판례라 좀 일부러 좀 실어 놓은 거고요. 여기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색깔 있는 펜이나 아니면 형광펜이 있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채색을 해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 채색을 해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형광펜으로 좀 이렇게 밑줄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나 형광펜 없어 그러면 색깔 있는 펜으로 밑줄이라도 좀 잡아주실 건데요. 무등록 중개업에다가 밑에다가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 무등록 중개에다가 각 채색을 한 번만 잡아보겠습니다. 서두에 중개와 중개업은 구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판례인데 우리 대법원도 무등록 중개업과 무등록 중개를 정확히 구별합니다. 아, 이 판례도, 대법원도. 그래서 1번의 무등록 중개업은요,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여기도 채색해 주셔야 돼. 뭐 하지 아니한 채라고 했죠? 등록하지 아니한 채. 예, 그럼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이런 뭐예요? 무등록이지. 그죠? 예, 무등록으로, 뭘 하면요? 업을 하게 되면 이게 무등록 중개업이 된다. 그럼 이거 처벌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처벌해야죠. 몇년 몇천으로요? 3년 3천으로 처벌할 겁니다. 다시별. 예. 자, 그럼 이제 무등록 중개라는 개념도 있냐? 있죠. 등록 없이 중개만 하는 거. 근데 대법원이 여기 다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우연한 기회의 단 1회. 요런 표현에다가 우리 채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연한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말 그대로 작정하지 않고 우연한 기회에 했다는 거죠. 우연한 기회에. 그리고 단 1회는 일회성. 어쩌다 한번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런 단어들이 나오면 뭐는 아닌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업은 아닌 걸로. 그래서 문제 푸는 팁인데 앞에 우연한 단일회 이런 단어 나오면 뭐 아니구나, 업은 아니구나 이렇게 빨리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는 무등록 중개는 처벌하나요? 아니면 처벌하지 않나요? 처벌하지 않습니다. 왜? 이건 누구나 해도 되는 거니까 정확히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과 무등록 중개를 구분하셔야 된다라는 오늘 우리 진도 나가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거 두 개, 가장 중요한 건 자, 이제 이 챕. 테마 2에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서장과 재정 목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요건 아마 좀 생소하실 수 있긴 한데, 뭐 그냥 역사 공부 그냥 간단하게만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이 중개업을 처음으로 했던 우리 선조들이 누가 있냐면요. 객주라는 직업인이 있었습니다. 객주. 예, 객주.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객주 뭐잘 나오잖아요. 그 객주가 오늘날 우리 중개업의 효시가 되고요. 객주 밑에 가거관이 있었고요. 가거관들이 자기 사무실을 만들면서 독립하게 된게 복덕방이고, 이 복덕방이 요즘에 개업공인중개사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요즘에도 그 중개 보수를 좀 어르신들이 뭐라고 불러요? 복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복비가 여기서 유래한 겁니다. 그리고 중개업자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개업공인중개사로 이렇게 이제 바뀌고, 요거 줄여서 개공이라고 줄일 거예요. 앞으로 수업 시간에 그냥 개공. 그리고 요 개공 안에는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죠?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는데, 여기 법인에다 여러분 별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법인 형태의 개공이 있다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예, 개공 형태의 개공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요, 여러분이나 저는 개인인 개공이 될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예, 그러려면 뭐만 이제 취득하면 되는 거죠? 자격 취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인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은 우리가 뭐를 만들어서 법인을 만들어서 설립해서 개공이 되면 되겠죠. 그죠? 대신 이 법인의 대표는 반드시 뭐여야 해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돼. 자격 없으면 어차피 개인이든 법인의 대표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업 관련한 최초의 법 제도는 1890년도에 우리나라 조선 말 정도 되죠? 객주 거간 규칙이라고 하는 어떤 자체적인 법률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당시에 자유영업제였다가 인가제로 바뀌고 허가제, 신고제, 허가제 그리고 지금은 무슨 제로 바뀌었냐면요.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네, 여기 등록제 여러분 쓰셨으면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붙여주시겠습니다. 등록제 그리고 별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개업 하고 싶어? 그러면 뭐 하고 해? 등록하고 해. 옛날에는 허가받는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허가 아니고 등록제로 제도가 바뀌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배우는 법의 이름이 공인중개사 법령인데, 이 법령의 구성은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수업 시간에 제가 시행령 얘기 자주 할 건데요. 시행령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아, 무슨 령이구나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면 돼요. 대통령령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시행규칙 이러면 무슨 령이다. 국토교통부령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매수신청 대리인 규칙이 있는데, 얘는 경매 관련입니다. 여러분 경매 아시죠? 경매? 부동산 법원에서 하는 경매? 경매 관련은 매수신청 대리인이 있고요. 자, 법의 성격은 중간법이자 혼합법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법과 사법의 중간에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고요. 특별법, 일반법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는데, 여기는 이렇게만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 법이 특별법과 일반법이 있으면 무슨 법을 우선 적용한다. 특별법을 우선 적용한다. 이 얘기는 일단 문제풀이 할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중개사법은 특별법적 제휴도 있지만 일반법적 제휴도 있다. 그리고 국내법이다. 국내법의 반대말은 무슨 법일까요? 국제법. 예. 국외법은 없습니다. 국외법은 없고 국제법 예, 반대.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을 만약에 취득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만 중개할 수 있는 거예요. 옆 나라 일본 부동산은 중개 못합니다. 아, 왜냐면 이법 자체가 국내법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밑에 내용은 패스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밑에 거, 맨 밑에 이제 재정 목적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재정 목적은 법을 만든 이유가 되는데요. 법을 만든 이유, 법을 만든 이유는 한 10년에 한번 정도 주기로 출제가 돼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 이거.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실 건데, 요 1차 목적 아래부터 위로 한번 완성을 한번 해드릴게요. 1차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거예요.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건데,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질문을 좀 하나만 드릴게요. 네, 틀려도 괜찮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뭐라고 법률적으로 정의하죠? 공인중개사란 자격을 취득한 자잖아요. 근데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업무가 있어요? 응?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업무가 있냐고요? 없죠. 자격만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두 사람, 즉 개공과 소공을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 법에 여러 군데 이런 형태로 규정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전자계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전자계약의 회원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자계약 홈페이지의 회원들은 공인중개사 회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공인중개사 회원.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만 있다고 해서 전자계약 홈페이지에 회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 회원이라고 하면 누구랑 누구를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개공과 소공을 합쳐서 공인중개사라고 얘기하고요. 법률적으로 개공과 소공을 합쳐 부르는 용어가 없어요. 그냥 요것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의 의미는 공인중개사 이러면 개공과 소공의 업무를 정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을 지칭하면 안 돼. 예를 들자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이름 틀려요. 왜냐면 소공도 업무를 하니까. 그쵸? 예. 그래서 또는 뭐, 개업 공인중개사 등 이래도 틀려요. 왜 틀리냐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 이러면 여기 안에 누구도 들어가는 거예요. 중개보조원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또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 자체를 하지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다 틀리는 용어고, 여기는 공인중개사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법이 이 사람들에 대한 업무를 정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가 상당히 전문성 있는 업무로 바뀔 거고, 그리고 이들이 하는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는 뭐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재정 목적에서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실 건데, 요거 주어 있죠.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정한다는 거, 요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 나머지는 크게 틀릴 만한 게 없을 겁니다. 자, 이제 테마 3의 용어의 정의로 한번 넘어가 보는데요. 이 용어의 정의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여기다 여러분 별 3개 잡을게요. 용어가 안 되면 40문제 전체 풀때 헷갈리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40 문제 전체 다를 용어로 만들어낼 테니까. 그래서 용어를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숙제하실 거예요. 암기하시라는 게 아니고 내 걸로 우리 숙제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용어가 중개가 있는데, 중개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무엇을 무엇하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행위를 알선하는 것. 자, 그럼 여기 행위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행위를 알선하는 것. 자, 그러면 중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중개는 이거다라고 정의해 볼 때, 중개는 뭐를 뭐하는 것이다. 행위를 알선하는 것.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잡을게. 행위를 알선하는 것. 다른 말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수식어니까요.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요. 답변하셔도 괜찮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자유인데, 답변하시면 하실수록 합격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시면, 틀려도 괜찮아요. 예. 틀리면 복 많이 받아요. 예, 틀리면. 예, 자, 행위란 문장 안에서 찾아볼 거예요. 행위란 어떤 행위? 중개행위 이러면 안 되고. 자, 여기서, 틀려도 괜찮아. 복 많이, 복 받으실 거예요. 자, 행위란 어떤 행위? 문장 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거겠죠. 다시 질문. 이 행위는 누가 하는 건지 찾아볼게요. 행위의 주체. 거래 당사자. 무슨 물건을 가지고 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개 대상물.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 중개하는 자는 뭐만 하는 거죠? 중개하는 자는 그저 알선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래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알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행위는 법률행위라고 정의하고요. 이게 왜 법률행위냐? 여러분이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이 행위는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말하는 거니까 계약은 달리 말하면 무슨 행위예요? 법률행위가 되지. 이 법률행위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주는 거? 알선. 그럼 알선은 달리 말하면 사실행위다라고 정의하죠. 그래서 정의가, 중개의 정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정의는 법제 2조의 정의가 있고, 이게 지금 요거 인쇄된 게 법제 2조의 정의고, 또한 가지의 정의는 대법원의 정의가 있어요. 우리 대법원 아시잖아요, 그죠? 대법원의 정의는 뭐냐면, 중개는 법률행위 성립에 조력하는 무슨 행위다? 사실행위다. 이렇게 정의하게 돼요. 두 가지 다 기억하셔야 되고, 두개다 시험에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공인중개사. 자,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이 법은 무슨 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뭐한 자, 취득한 자라고 정의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어는 누가 보더라도 요거죠, 뭐.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정의해 볼수 있습니다. 자, 자격을 취득한 자는 사람 가능한가요? 네, 사람. 자연인? 가능하겠죠? 예. 네. 자, 그럼 법인은 어때요? 법인 가능한가요? 가능치 않습니다. 왜 가능치 않냐면, 법인이 시험을 못 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요 얘기를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해드릴게. 자,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냐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째, 다른 사람의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의뢰 있어야 되고요. 일정한 뭘 받아야 되냐면, 보수를 받고 중개를 뭘로 행하는 것? 업으로 행하는 것. 예, 요거를 중개업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기다도 우리 채색을 한번 좀 핵심어에다 좀 잡아드릴 건데, 의뢰, 보수, 업. 요렇게 세 개가 핵심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용어, 개업공인중개사 있는데,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무엇 한 자라고 정의하냐면, 얘는 등록한 자예요. 취득한 자가 아니고, 등록한 자가 됩니다. 여기 등록한 자에다가 채색 한번 잡아주시고요. 화살표. 자, 아까 우리 개공에는 사람인 개공도 있다 그랬죠? 그렇죠? 예. 네, 근데 법인인 개공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법인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개공은 뭐일 수 있어요? 법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인중개사가 되어서 법인을 만들어서 개공이 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에는 법인인 공인중개사 이런 개념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만 되는데 한국 사람만 돼요? 아니면 외국 사람도 돼요? 외국 사람도 당연히 됩니다. 어른만 돼요? 애들도 돼요? 애들도 됩니다. 애들도, 중학생 애들도 이 공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소속공인중개사 한번 볼 건데, 소속공인중개사를 이제 소공이라고 줄여 부르죠.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가로에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여기서 단락을 한 번만 좀 끊어봐 주시고요. 요렇게 밑줄. 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볼 건데, 제가 좀 전에 법인인 개공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가 이렇게 줬어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이랬잖아요. 이말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법인인 개공이지. 법인인 개공. 그러면 법인인 개공의 뭐 또는 뭐로서?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그러면 사원 또는 임원은요, 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급. 직급이 높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직급이 높은 사람들은 사람인 개공에는 없어요. 그럼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법인에만. 다시 사원 또는 임원은 법인인 개공에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직급이 높은 낮은. 높은 사람들인데, 이 높은 사람들 중에서 자격이 있으면, 자격이 있는 애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뭐라고 본대요? 소공으로 본대.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해. 자, 자격이 있어요. 소속공인중개사인데,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직급을 갖고 있는데, 자격이 있대요. 그럼 얘는 뭐로 본다고요? 소공이에요, 그냥. 그럼 여기서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자격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사원 또는 임원의 몇 분의 몇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3분의 1. 네, 3분의 1. 그 3분의 2는 자격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3분의 2는 뭐가 되는 거냐면 중개보조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사원 또는 임원은 개공이 아니라 그 개공에 소속되어져 있는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을 말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는 업무는 두 개. 자, 첫째 소공이 무슨 업무? 할수 있습니까? 중개 업무를 업이 아니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 하나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의 무엇을요? 중개 업무를 뭐할 수도 있어요? 보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소공은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이제 요거 업무를 수행하는 거. 개공이 계약서 쓰다가 갑자기 밖에서 콜이 왔어요. 나와야 되는데, 개공이. 그러면, 개공 이래도 되나 보세요. 계약서 절반까지만 썼는데, 소공한테, 야, 이거, 너가 마무리 지어가지고, 서명 밑날인해서 교부해. 이렇게 해도 됩니까, 소공한테? 예, 그게 이제 보조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소공이 없는 중개사무소예요. 소공이 없는 중개사무소인데, 개공이 갑자기 이제 밖에를 나가게 됐어요. 그 계약서 중간만 썼는데, 중개보조원이 있단 말이에요. 중개보조원이, 야, 너가 마무리해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내 도장 찍어서 교부해.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양도되어라고 해요, 그거를. 등록증 양도되어 한 걸로 판단합니다. 절대로 중개보조원한테 그 업무 시키면 안 된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중개보조원이 있는데, 요 자리에다가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중개보조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자리예요. 자, 중개보조원은 뭐 아닌 자여야 할까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인자는 중개보조원이 되면 안 돼요. 아닌 자가 중개보조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개공에 소속되어서 현장 안내, 집 보여주거나 땅 보여주거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일반 서무. 일반 서무가 뭘까요? 일반 서무. 일반 서무는 현업하는 중개보조원이 아주 정답을 얘기하셨는데 커피와 카피라고 얘기하시더라고. 커피와 카피. 이두 개가 일반 서무다. 커피 뭔지 알고 카피 뭔지 알죠? 예, 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공의 중개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중개보조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역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중개보조원은 그러면 중개업무 수행도 안 되고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것도 안 되나요? 중개보조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름은 중개보조원이지만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만 하는 거예요? 단순한 업무만 보조해야 되고요. 올해 시험에는 얘가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얘가 중요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채용 상한제가 도입됐죠. 채용 상한제 아시죠? 그래서 개공과 소공의 수를 합한 거에 몇 배수 초과 금지,
5배수 초과 금지 요거 하고요. 또 중개보조원이 현장에 나갔을 때 손님들한테 나는 뭐입니다. 중개보조원입니다라고 고지해야 할 의무가 생겼어요. 이를 위반하면 얼마 과태료? 500 과태료 이런 게 이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자, 7번 용어가 고용인 있는데 이 고용인은 두 사람, 5번 소공과 6번 중개보조원을 합쳐부르는 말입니다. 한번 적어드릴게요. 소속 공인 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합쳐가지고 고용인이라고 부릅니다. 고용인. 고용인은 종업원이네요. 누구의 종업원? 개공의 종업원. 네, 이렇게. 자격 있는 종업원은 뭐고요? 소공이고, 자격 없는 종업원은 중개보조원이다. 자, 8번째, 정식 용어가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등. 이 등자 들어가는 거. 이 개업 공인 중개사 등 안에는 누가 포함되냐면, 개공 당연히 포함되고, 소공,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까지 모두 포함되는 개념인데, 중개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은요, 자격 있으면 아까 뭐로 본다 그랬죠? 소공.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격 동그라미, 자격 있어? 그러면 소공이 되고, 반대로 얘가 자격이 없을 수도 있죠. 그죠? 3분의 2는 없고 3분의 1만 있으면 되니까, 그럼 3분의 1, 2가 자격 없는데 사원 또는 임원이래. 직급은 높을 수 있으니까. 왜냐면 얘가 돈을 많이 내서. 그러면 얘는 뭐로 보는 거예요? 그냥 중개 보조원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 뭐다?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이다. 자, 여러분 한 개 이상만 한번 답변해 볼 건데요. 이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규정 하나만 한 개 이상만 한번 저한테 답변해 주실래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는 주어를 사용하는 거. 한 개만. 이게 되게 여러 개가 한 다섯 개 정도 있는데 한 개만. 한 개도 모르시겠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이런 거.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비밀 준수 의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이중소속 금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사고 예방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등자가 붙는다는 거는 우리 과목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전자질판 페이지는 6페이지로 뜨는, 6페이지 맞아요? 네, 6페이지. 아, 이게 해설집이 있고 문제집이 있는데요, 책이. 저는 문제집을 가지고 좀 강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 해설지로 가지고 강의하면 여러분 필기하시기가 좀 안 좋다라는 의견이 좀 많아서 문제편으로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여러분 여기다 뭐 이렇게 제가 뭐, 간단간단하게 필기를 좀 해드릴 건데, 필기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필기 같은 거 하는 거를 되게, 꺼려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꺼려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왜 필기를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또 보려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책 볼 시간 없어요. 이 책 볼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지나가면 9월, 10월에 정신없이 바쁠 거거든요. 이 책 볼 시간이 없어요. 뭐 기본서 다 버려야 돼. 지금 뭐 기본서 볼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쏟아져 나오는 자료들이 더 많기 때문에요. 이거 볼 시간 없으니까 그냥 지금 과감하게 보고 찢어도 되고. 내가 이거 확실히 알았으면 찢어가지고 버려도 괜찮아요. 이게 책이 중요한 건 아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과 관련된 설명인데,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풀이할 때 항상 이런 습관 들이셔야 돼. 틀린 거면 X, 옳은 거는 O. 왜냐면 잃어버린다고요. 이게 내가 지금 틀린 거를 찾는 건지 옳은 거를 찾는 건지 표시를 크게 하세요. 크게. 자, 1번.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에 뭐다라고 주었죠? 특별법이다. 그럼 아까 제가 특별법과 일반법이 있으면 우열이 생긴다 그랬고요. 어느 법을 우선시 여겨야 돼? 공인중개사법을 우선시 여겨야 되고요. 민법은 나중에 우리 적용되는 일반법이다. 얘가 특별법이 되니까. 예를 하나만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개사법 25조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거래계약서를 서면으로 꼭 써야 돼. 꼭 써야 된다고. 그런데 민법 어느 규정을 봐도 거래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서면으로 계약서를 써라 이런 규정 없어요. 심지어 민법에서는 계약서를 안 써도 거래계약은 뭐 한다? 성립한다. 이런 거 우리 민법에서 배우시잖아요. 그럼 이게 충돌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민법은 민법 얘기고 중개사법에서는 꼭 계약서를 뭐 해야 되는데? 써야 되는데 그게 성립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뭐하고 있냐면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도가 충돌하면 어느 법 우선? 중개사법 우선한다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갖는다.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다. 여기 기본법에다가 우리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특별법과 기본법은 조금 성격이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 좀 반대적인 개념을 이렇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실 거냐면 문제 밑에다가요. 중요 표시 하나만 해주신 다음에 요 얘기를 한번 적어볼게요. 농업협동조합법이라고 하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생소하실 수 있긴 한데 농업협동조합법이 있고요. 공인중개사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농업협동조합법은 좀 생소하신데 이거는 좀 우리 친근해요. 뭐가 이제 친근하냐면 우리 여러분 특수법인 중에서 등록 없이 중개업하고 할 수 있는 법인 하나 있죠. 그걸 우리 뭐라고 해요? 지역 농업협동조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지역농업협동조합은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법에서는 중개업하려면 꼭 뭐하고 해라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등록해라. 중개업하고 싶어? 그러면 등록해야 돼. 등록을 요한다. 이렇게 법 구조에 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이거 안 해도 된대. 그죠? 근데 왜 안 해도 되느냐? 왜 안 해도 되냐면요. 이 법이 특별법이라서 그래요. 이 법이 특별법이라서. 예, 그러면 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중개업 등록을 안 하고 그냥 할 거예요. 왜? 이 법에서 안 해도 된다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농업협동조합법이 중개사법에 비하면 무슨 법이다? 특별법이다. 그러면 반대로 얘는 무슨 법이 되냐면 특별법 아니니까 일반법 내지는 기본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특별법이나 일반법 혹은 기본법은 상대적인 개념인 거예요. 상대적인 게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뭔 얘기냐면 민법이라고 하는 법과 비교하면 중개사법은 뭐하지만 특별하지만 농업협동조합법에 비하면 중개사법은 기본법이자 일반법이라는 거야. 여기 이 자리에 기본법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을 조금만 공부한 사람들은 여기는 특별법, 여기는 기본법 이거랑 이거랑 반대말이니까 둘 중에 하나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근데 이게 두 개 다 맞는 개념이에요. 상대적인 개념이라서요. 2번 중개계약은 이랬는데 여기 중개계약에다 밑줄 하나만 해주시고요. 얘도 밑에다 여러분 간단하게 메모 하나만 하시겠습니다. 네, 필기 많이 안 하는데 요 1번 문제가 좀 필기할 게 좀 있는 편인 겁니다. 자, 질문. 중개계약은 누구와 누구와의 계약? 의뢰인과. 그렇죠? 네, 중개 의뢰인과 누구와의 계약? 개공. 그러면 의뢰인은 관청이 아니고 일반 사인이잖아요. 여기 개공도 일반 사인이죠? 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얘도 사인이고 얘도 사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인 대 사인 간의 관계니까 이걸 우리 무슨 계약이다라고 얘기해요? 사법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법계약. 어느 한쪽이 관청에 나오면 그걸 공법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보증을 하잖아요. 업무보증. 그 업무 개시 전에 업무보증 세 가지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업무보증 방법 세 개. 알고 계신데 저한테 얘기해 주고 싶지 않으신 건가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보험, 공제, 공탁. 공탁이
공탁이 대표적인 공법 계약이에요. 왜냐하면 공탁은 공탁소에다가 우리가 예치하잖아. 공탁소가 법원이거든요. 법원과 우리 개공과의 계약, 그건 공법 계약인데 여기는 사인 대 사인 간의 계약이다 그래서 사법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것도 맞고. 자, 그 다음 여기 사법 문항에다가 별 하나만 해주실 건데 사법 문항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개공의 중개 행위는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법률 행위 성립에 조력하는 무슨 행위? 사실 행위. 그럼 한마디로 중개는 무슨 행위다 그래야 돼? 사실 행위. 핵심은 우리 중개는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행위가 목적이 되는 거고 중개 행위의 성격 자체는 무슨 행위? 사실 행위가 맞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5번. 개공이 주어인데 여기 밑줄 한번 해보시고 개공은 이미 무엇을 한 자인가요? 등록한 자. 그럼 얘는 등록을 할 때 이미 법에 뭐를 받고 있어요? 규율을 받고 있지. 등록할 때 법의 규율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보수를 안 받고 행한 중개가 있대. 보수 안 받고. 그럼 보수를 안 받았으니까 업이 아니고 중개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수 안 받고 한 행위는 규율 대상이 아니다. 틀렸잖아요. 왜 틀렸냐면 개공은 이미 법의 규율을 받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개공이 80 넘으신 혼자 살고 계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 그 임대차를 하나 알선해드려서 혼자 사시는 독거 노인인데 얼마짜리 알선해드렸냐면 500에 월 3만 원짜리 주택을 알선해드린 거예요. 500에 월 3만 원짜리. 그래서 중개보수를 받으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중개보수가 몇만 원이 안 나와. 그런데 할머니 되게 어렵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머니 이거 꼭 저 돈 주셔야 돼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이거 그냥 할머니에게 제가 무료로 해드릴게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무료로 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되나 보세요. 제가 이거 무료로 해드릴 거니까 확인설명서는 안 교부하는 걸로 할게요. 혹은 사고가 나도 제가 돈 안 받았으니까 책임은 안 지는 걸로 할게요.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니까 규율 대상이다라고 해야 돼. 돈을 받든 안 받든. 이해되셨죠? 예,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거 간단하니까 요것까지만 좀 보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기 2번 문제가 있는데 요것만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문제라고 해서 중요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명문의 어떤 명문이라는 건 법의 조문이 있는 뭐 이런 뜻인데 재정 목적을 모두 골라라 이랬습니다. 첫째,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이런 거 본 적? 있죠. 예, 그리고 뭔가를 지도한다. 요즘 사람들은 이 현대인들은요. 지도한다. 규율한다. 제안한다. 이런 거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이런 거 법의 재정 목적으로 절대 쓰지 않습니다. 지도, 뭐 규제 이런 거. 개업공인중개사의 육성이라고 했는데 산업을 육성해야지 개공을 육성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법이 어떻게 개공을 육성하겠어요? 육성하는 건 뭘 육성해야 돼? 중개업이라는 산업을 육성하는 거죠. 그리고 개공들은 자기가 알아서 잘 육성됩니다. 네. 그리고 1번 개공의 공신력 제고 이랬는데 공신력이 제고되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해서 정함으로 인해서 무슨 성이 제고된다 그랬죠. 세 글자 전문성. 네. 공신력 아니고 전문성. 공신력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요.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런 뜻인데 개공이 하는 일을 국가가 무슨 제주를 책임져. 져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작년에 전세 사기 나가지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 입고 자살한 사람도 많고 그런데요. 그거 국가가 책임지고 있나요? 아니요. 본인들이 다 소송하고 본인들이 다 피해보고 있죠. 국가가 그런 걸 책임질 수는 없는 거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요거는 어때요? 제3차 목적이고 맞는 얘기죠. 그러면 기업과 미음 요거 두 개가 우리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이어서 하시겠습니다.